할까요? 땅 밑으로 들어가겠네. 그래요, 그래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레이싱 모델로 오해하는데 레이서입니다. 드라이버예요. 카 레이서입니다. 이화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네. 어쩜 이렇게 항상 웃을까요? 심지어 레이싱을 하다가 차가 전복됐는데 맞아, 맞아. 거기서 웃고 나왔대요. 어머. 맞아 맞아. 아니 뭐가 이렇게 웃겨? 근데 어머 제가 증인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맞아 같이 예.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그쵸. 레이싱을 해요? 저 프로 레이서예요. 그럼요. 선수 중에서 드라이버 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차를 전복을 시켰어요. 오. 근데 빨리 나와서 응급처치를 안 하고 나와서 휴대폰을 꺼내서 셀카를 넘어진 차 앞에서 근데 물론 네. 그 경주용 차가 안전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 차가 전복된 상황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하선 씨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차도 잘 타고 차가요? 오토 네. 스틱이에요? 스틱이죠. 오토를 왜 저러실까 정말 걔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구둥신 장신 미녀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초중 동창이에요. 이범학 씨 그 다음에 누구시죠? 김민규. 김민규 씨 반갑습니다. 김민규 씨가 얼핏 보면은 김동완 씨 닮았잖아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 자세히 봐도 닮았어요. 네, 네. 네. 자세히 봐도. 닮았잖아요. 제가 그 김동완 씨 닮은 걸로 뭐 이렇게 그 실시간 검색 1위 한 적도 있고 100m 김동완, 50m 김 씨. 네, 그렇게. 네. 아, 닮았다는 좋아요? 아유 저야 좋죠 저야 아유 너무 좋지 아유 그럼. 그래요? 그럼요. 신화니까? 그럼 근데 그 신화 그 팬들한테 좀 약간 미안하지만 좋지. 아, 그럼 서로 더 좋은 거예요. 이범학 선배님은 그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 이제 가끔 가다가 트로트 무대에서 맞다 예전에 그 저기, 자주 마주쳐요. 이거 뭐였죠? 2대8. 2대8.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김민규 저희... 씨도 트로트 하시잖아요. 네. 저도 했죠. 예. 저희도 네. 김민규 씨도 트로트로 바꿨잖아요. 네. 네. 이게 저하고 그래요? 공통점 몰랐어요. 제목이 뭐예요? 자꾸 생각나. 뭐가요? 뭐가 생각나? 아니 여기 도전 천국 생각난다고. 자 먼저 우리 화선 선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아이유 좋은 날. 아이쿠 나왔다. 이제 아이쿠 나온다. 아이쿠. 네. 아이쿠. 굉장히 긴 아이유예요. 네. 179 아이유. 좀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이선진. 오늘따라 늘 바람은 또 완벽한지. 못 들은 척 잊어버린 척 딴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고 입 맞추 아니 뭐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타올랐어 고개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 더 아이고야. 역시 도전천국 전 MC라고 그렇지. 이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집어주시죠. 네네 네. 그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틀린 가사를 불렀다가 다시 옳게 정정을 해주시면 맞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랩해가지고 알았다 다 외웠다 외웠다 자 이번엔 다시 우리 두 친구분입니다. 할게요. 스탑. 이은아 최진사댁 셋째 딸 이은아 씨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골프 잘 치시나요? 그러니까요 은하 누나 외로워요 이은아 씨 외로워요 강원 마을의 최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야